알았죠? 귀신같이. 이름 나 결정해야지. 아. 케르지트 멸망시킬지 싸울진데, 케르지트는 공성하면 그냥 100% 이득이에요. 걔가 공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다른 나라 병중이 섞여 있으면은 도루묵이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보병 그만해도 돼. 아니, 보병 해야 돼. 아, 보병 해야 돼. 방패가 꺼졌으니까. 지금 녹색 먹을 거 없어. 녹색 없고. 툴가 먹는 게 낫겠죠? 진짜 멸망시키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툴가를 굳혀놔야겠죠? 우리 지원이 빠를 테니까. 키어북은 적부대. 두번 떴다고? 세번 뜨면 포이거든요. 세번 포이 아파요. 우리 왕도가 옆에 있어서, 왕도가 지금 사르고스거든요? 다섯 번 떴죠? 지금 막 오고 있죠, 절로. 갑니다. 얘네들 쿠탄 먹을 생각 없나 본데. 수요됐죠. 수요되면 이제 기본병사 들어가죠. 레스윈. 레스윈 300명밖에 없다고? 700형이었잖아. 뭐야. 한번 싸워서 이겼나 본데. 오, 야. 의외다. 나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해야 되나, 여기서? 라이벌레이션도 한번 때려볼까? 아, 공성인데, 이거. 150. 이거 라이벌렛 건드는 거 오바고. 땅 위치 좀 봐. 소름. 디스타 다 뺏겼어? 다시 뺏어야지, 뭐. 공성이 몇 개였죠, 저기? 아마 뺏을만 합니다. 빨리 가자. 밥이 문제다. 나라에서 밥 한번 보충하고. 나 여기 있을 때 갑자기 전쟁 거는 거 아니야? 미친놈이. 불안한데? 강판? 필요 없어. 명공뿐이야. 명공뿐이야. 날 지킬 수 있는 건 명공뿐이야. 아다클론 필요 없죠. 잠깐만. 칸선 400? 따라와. 제 로독이랑 한번 싸웠기 때문에 병질이 갈아엎어졌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돌진하면 내가 작살납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돌진해서 오네요, 미친놈이. 언덕으로 가, 빨리 와! 대단한 놈이야. 다 뭉쳐. 다 뭉쳐, 빨리 뭉쳐. 언덕 쌓으면서 빨리 뭉쳐. 두 명이 지금 못 박해주죠? 이거 여기서 교환비 볼수 있는데? 이거 교환비 볼수 있는데? 잘 왔다, 야. 무덤으로 왔구만. 왕만 작살내놓으면은 약간 쉬워요, 게임이. 전쟁 났을 때. 이제 로독이 있어서 문제지. 당장 왕만 없애놓으면은, 말도 이제 바리게이트가 돼주죠. 아파, 이씨. 이건 죽여야 돼. 더 많이 잡으려면, 그치. 뒤에 하나 안 죽은 것 같은데, 그치. 오케이. 개꿀이야. 이렇게 꿀일 수가 없어. 여기서 추가 들어오면은 말 때문에 우리 거못 나가거든요? 우리 거 뭐, 대기지? 이러면 적들 와서 바로 말에 부딪혀서, 그냥 바로, 떡락하는 거예요. 랜스 차징 안 통하죠? 추가 우리 뒤에서 나오죠? 야, 우리 뒤에 언덕이 있었어. 세상. 야,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있나? 그대로 그냥 다 싸먹었잖아. 교환비 10대 1. 5대 1인가? 일단 잡을 만큼 교환비야. 동료 누워도 다음 전투에서 바로 회복되기 때문에 상관없죠. 추가도 다 모인 상태고 지금. 한번 병사들을 부딪히게 하고.
좋아. 랜스 차징 하나도 못하는 거리다 지금. 너무 좋다 위치. 아이씨. 그만 막아. 막아. 막압도 소용없어. 막압도 소용없어. 그냥 언덕이야. 휘두르면 맞아. 아, 좋아. 이거지. 이거지. 이 압도적인 차이를 진영으로 이기는 이 달콤한 맛에 이거 하는 거지. 야, 온니 기병인데. 온니 기병인데 온니 보병으로 압살. 수도 5배 많은데. 야, 이거지. 이게 전략 전술. 몽골 많은데? 몽골놈들 이거. 어휴, 끈덕지구만. 나 좀 구석에 가 있어야겠어. 좋아. 괜찮아. 잡을만해. 좋아. 너무 안 남았는데. 잠깐만. 타임. 나 누워야 돼. 빨리 누워야 돼. 이거 지금 잡혀 먹혀. 너무 오래 싸웠어. 신나서. 야, 잠깐만. 이거 좀 과하잖아. 설마 잡혀가냐? 잠깐만. 아, 70명 넣었지? 아니지? 깜짝 놀랐네. 졸라 놀랐네. 두 배 먹었다. 저 한 명짜리가 나 물면 큰일 나요? 안 물었죠? 다행이죠? 졸라 놀랐네. 방종할 뻔했네. 씨. 근데 소비값 진짜 적다. 대박이다. 이번 거 대박 싸움이었다. 버터, 올리브, 곡물. 아무도 없어. 깜짝 놀랐네. 왜 안 나온 거야? 놀랐잖아. 나 제때 나왔으면 좀 더 비볐을 텐데.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산란대 로우독. 꿀이죠? 서로 견제하면서 우리 전쟁 안 걸겠죠? 설마 우리가 걸지 않는 한. 디스타 문제다. 이거 왕으로 먹은 건데 310이었죠? 상위 병종 다 잡았고. 그래도 남았을 거야. 470에서 상위 병종 나왔으면은 말 다 했지. 2시간. 70명인데 아마 우리가 먹습니다. 이거 돌진해도 먹어요. 케르지트 따위는 힘으로 그냥 민다. 저 미끼로 주고 계속 때려서 열받게 해야겠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티어 쪽에 온 총사령관을 레스윈이 막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짤짜리가 와도 어느 정도 대응되거든요? 쿠단을 알아서 맡겨두고 뺏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캐르지트 한번 눌러야겠다. 왕만 눌러놓으면은 쉽기 때문에 총사령관 막았다는 건 아마 왕도 막았을 수 있어요. 그러면 2대1로 해도 이득 챙길 수 있지. 여기쯤은 싸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다 이거. 부르고 내가 방패 들고 한 장. 궁병 대기시키고, 보병 대기시키고, 막루에 하나도 없죠? 기적의 막루. 이거 빼야 된다. 맞는다, 이거. 좋아. 너무 좋아. 날아가는 것 좀 봐. 저 공수까지만 좀 잡아줘. 방패가 너무 약해서 얘네는, 지금 캐르지트만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캐르지트 방패 너무 약해서 고슴도치처럼 안 돼요. 그냥 터져요. 깔끔하게 다 쳐먹고 있죠? 딜도 약합니다. 물론 저, 뭐라고 하죠? 월도라고 하나요? 저 창의 딜이 이 게임에서 같은 등급 내에서는 최고긴 한데, 그래도 별로입니다. 장병기. 포람?
방패 내려놔. 교환비 너무 좋아. 해적 잡는 기분이야. 해적에다 산족. 산적? 산족? 해적보다 약하지 않나 얘네? 이렇게 병질 났냐? 이 정도면 보병 보내면 끝나죠? 좋아. 좋아, 좋아. 100이요, 근위병. 뭐야, 언제 기어 들어왔어? 이거 위험한데? 아니염에, 개꿀이야. 75였기 때문에 충분히 먹어요. 이따위 병 종류면은. 좋아. 양쪽으로 가서. 없죠? 그냥 먹었는데? 저기 있는 거는 뭐 됐고. 없네. 먹었네. 저기서 젠이 됐던 걸로 기억하면 저쪽에서. 젠들만 양도 없지, 75라서. 빨리 가자구. 용감하다. 혼자서 오다니. 해쳐! 예이! 또 있니? 저 위에 있나 보구나. 계단 올라가는 거. 저거 내가 가야 돼요. 낙뎀 정도로 죽지 않아. 술에 떨어질 거기 때문이지. 그치? 못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됩니다. AI가 오른쪽 가시 방벽을 못 올라가요 라고 말했는데 다 죽여버렸죠?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밑에 있었나 보다. 위에서 젠 되면 못 올라가서 그냥 총알바지예요. 화살바지? 물이 좋아. 요거 안 하고 이제 왕만 패면 되는데. 여기는 병사 넣어도 어차피 뺏겨요. 왕이 있기 때문에 옆에. 왕을 죽이는 게 중요해요. 하나도 안 죽었어 내 병사. 보자. 궁기병 140, 창기병 이거 270이 그러면은 상기병 중이다. 거의 풀이네 그럼. 궁이 없는 것 같고. 이거 두 번 때리면 내 이거든요. 칸만 먹으면 내 생각에는 끝난다. 지금 몇 명이야? 손에 꼽을 정도야. 별로 없어. 별로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인데 빌리아가 센 놈인 것 같은데. 에이스인데 지금. 그쵸. 물레자도 있는데 물레자는 방금 나갔으니까 없을 거고. 방금까지 아니어도. 나 몇 명이라 그랬죠? 넷, 다섯. 다섯. 11명이라 그랬죠? 11명이면은 지금 센 놈 없을 겁니다. 있어도 이길 수 있을 정도고. 왕만 잡으면은 이거 바로 공성공성 해가지고 잡는다. 다 먹는다. 왕만 잡으면 돼. 왕만. 세블라. 세블라가 벌써 커서. 세블라 내가 처음 했을 때 세블라 동생이랑 결혼했었나? 딸이랑 결혼했었나? 저렇게 400이면 못 막죠. 세블라 몇이야? 궁기병 35, 창기병 20. 야, 얘도 세네. 이거 수성전에서 막는 것도 될까? 이거 수성전으로 막으면은 다 잡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내가 수성전 지면은 게임 끝나거든요? 지면 도망가는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잡히는 거예요. 허스칼 20에 궁기병 50. 이거 안 될까? 뭐 세상에. 다 데려왔네, 11명? 이러면 못 때리지. 이러면은 알짱거리면 큰일 나니까 절로 가야죠. 할마 때리자. 할마 때려서 부르자. 용병! 전문검사 어딨니? 할마가
300명? 할 만은, 일단은, 다른 나라면은, 내 병사로는, 비비지도 못할 만한 양인데, 한 번도 안 뺏긴 거죠? 340에서 200 종이면은. 한 번도 안 뺏긴 땅이지만, 케르지트라는 거. 하필 케르지트다. 내일 아침 보자. 100% 뺏겼을 거고. 아, 이거 대기해야 돼요. 아침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안 보여요. 아, 저쪽에서 쏘는데, 네. 어우, 야, 땅 진짜 기가 막힌 데 잡았네. 어우, 기가 막힌 땅인데, 저거? 서로 교환 안 되는 위치인데, 저거, 가면은 옆라인에서 맞는 것 때문에 손해가 너무 큰 관계로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잘못 가면 작살나요. 평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보이죠? 살짝 있는 거. 없는 것 같다? 아, 그래도 높이 때문에 저기 쏘는 게 나아. 망루가 없어! 뭐야, 개판이야! 망루 아무도 없어! 죽은 게 아닌데. 기병반, 아, 다 기병인데, 궁병반, 보병반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위험해요, 정면 싸움하면. 이거는 앞으로 한번 땡겨서 교환해야 될것 같은데? 괜찮은데요? 여기도 다 불러. 너만 여기 오고. 그래. 교환하고, 들어갈 것 같아. 궁병 비율이 많아서, 한번 쏘고 한번 장전하고 다싹한 번, 두번쏜 다음에, 추가 들어올 때쯤 들어가면 딱될것 같은데? 한 번. 두번 떼서. 빨리 가, 추가 오기 전에. 그치? 정면. 좀 머리에서 많이 쐈나 본데, 시원찮은데, 쏘는 게. 좋아, 들어갔죠, 들어가고 있죠? 아, 막혔다. 아, 아니야, 교환비 끝내줘. 340나라라서 그래도 한 번에 먹으면 안 되고, 한 번에 먹으면은 손해가 너무 크고, 위험하고. 아, 이거 못 들어? 아, 뚫기만 하면 돼. 뚫기만 하면은 핵이득이야. 허스카리 평지전을 붙으면 잘 싸우거든요. 일단 3대1 교환 나와요. 4대1 나오죠. 들어가기만 하면 돼. 나중에 하위 병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상위 병력만 다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 젠을 가까이서 됐네, 젠이. 계단 아래서 되면은 바로 들어갔을 텐데, 비었을 때. 들어가긴 했다. 야, 무쌍하는 것 봐. 본더크, 제레무스, 저기서 젠 되는 거야? 내가 가서 싸워도 죽으면 되죠? 궁병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 불러, 일로. 개꿀이야. 살짝? 오케이! 오케이! 참기병 개쓰레기야. 참기병 타임 몇이었지? 하였나? 3이었나? 좋아. 이 정도 됐다. 됐다. 딱 막혔다. 몇이야? 70명! 와. 최고 티어 꽉 차있는 저 땅에 공성했는데 70명이라니. 근데 티가 안 난다, 하도 많아서. 돌아가야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아, 바이제크로. 로독 적이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자, 빨리빨리 갑니다. 로독 노르드 평화조야. 쿠단 가진 상태로. 개이득이죠? 이러면은 그냥 케르지트 멸망이지. 딴거안 걸리고 케르지트 계속 싸우면은. 멸망 나오죠? 페나다 크인하고 음식 사서 내려가면 된다. 버스 다 모았네? 사르고 사면 되겠네. 명성을 너무 못 얻었다. 오히려 떨어졌어. 하지만 한두 명 차이는 크게 차이 없어요. 예. 110명만 넘어가면 됩니다. 110이나 120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30까지 올라가야 되지. 나오는데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5000.
궁병해야겠다. 왜냐면은 방어력이 많이 낮으니까 얘네가 필드전에서 위험할 뿐이지. 방어 낮으니까 궁병 효율이 더 좋아. 어차피 힘싸움은 거기서 어기고. 어누즈다크 할마 툴과 디스타. 어누즈다크 한번 때려보자. 얼마나 있나 궁금하다. 던지는 힘, 투척, 장비. 야, 다 됐네? 다 됐네? 나 3장. 다 모였네? 액조드야? T스미어 수요. 이거 먹을만한데? 되게 적네? 공성이냐? 사다리야? 사다리 2시간이야? 바로 들어가면 되겠네. 외형. 잠깐만. 와, 야, 오랜만에 본다. 여기야? 와, 이거는 모드에서 가장 나오죠, 이성은? 와, 이성이라고? 이성은 얘들 병사 면을 이쪽으로 보기 때문에.